저번에 행궁동 소개하는 영상 한번 찍은 적 있잖아요. 이곳저곳을 그때 되게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오늘은 그 행궁동 시리즈의 2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는 곳은 저도 궁금했던 곳인데,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제가 사고 싶어가지고, 찜해둔 예쁜 그릇이 있어서 거기 쇼룸에 가서 구경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옷은 이런 타조 같은 옷을 입었어요. 저는 행궁동에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행궁동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제가 가보고 싶었던 예쁜 그릇 가게랑 바로 옆에 이렇게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두 군데를 오늘 먼저 들려보려고 합니다. 이 벽화가 되게 귀엽네요. 귀엽죠, 이 버섯. 고등동 공영 주차장인지 뭔지 그런 데 주차를 하면 카페가 한 걸어서 3분? 그 정도 거리예요. 온 그릇 가게는 아워영 데이즈라는 곳입니다. 예쁜 거참 많아요. 은색도 있고 이런 새 있는 그릇 큰 버전 이런 것도 색감 완전 예쁘지 않나요? 완전 예쁘죠, 이거. 이거는 9,000원. 되게 예쁜데요? 얘도 진짜 예쁘다. 18,000원. 가격들이 별로 안 비싸요. 테이블 매트도 너무 깔끔하고 예뻐서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커스터들 모양도 예쁘고 요 조그만 접시도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 테이블 매트는 다 팔렸는데 그냥 DP용을 조금 저렴하게 주셨어요. 8,000원? 여기가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완전 추천. 그 간장종지 같은 그 핑크색 걔도 너무 예뻤는데 갑자기 너무 충동구매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카페를 먼저 가겠습니다. 접시가게 거기랑 완전 진짜 1분 거리에 있는 카페예요. 아, 접시 가게를 같이 하시는 건가 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빵 주석도 있어요. 한적한 주택단지에 있는 카페입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내부에 있어요. 메뉴판이래요. 뭐뭐라? 아리차? 호일라? 이름들이 어렵다. 뭐 마실 거야? 완전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단종된 테이블 매트. 이 천이 이제 뭐 안 나온대나? 그래가지고 이제 단종이 돼요. 언박싱 하다가 나와가지고 잠깐 치워놨고요. 짜자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노랑 바닐라 라떼 시켰습니다. 완전 귀엽게 생겼죠? 여기 이름이 아마도 스노우 샌드. 인주도 이렇게 박혀 있어요. 금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어머. 어머. 예쁜 게 다 망가져버렸네. 이게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 맛이라 되게 맛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인가봐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 커피도 맛있습니다. 여기 무슨 희한한 종류의 이름의 커피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전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커피 시키기는 했어요. 50초? 40초? 그 정도 만에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던데요? 다시 언박싱 시작. 이게 맘에 듭니다. 저 이런 거 핸드폰 뒤에 끼워놓거든요. 예쁜 것들. 더 추가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근처에 카페 하나 더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온 곳은 헤야라는 카페인데요. 아까 카페랑 차로 한 4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을 겁니다. 이 카페는 밤도 팔더니 밤을 되게 좋아하나봐요. 짜잔,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과차고, 이거는 딸기 푸딩이고, 이거는 아메리카노. 대박이죠? 완전 탱글탱글. 짜잔. 푸딩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 사과차도 따뜻한 거 시켰는데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미니 사과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원래는 그 밤 토스트? 그런 걸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평일에만 나온대요. 밤 토스트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딸기랑 되게 맛있어요. 엄청 퉁글퉁글해요. 제가 저번에 이 가방을 세탁물에 떨어뜨렸다고 스토리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실크 세탁복 같은 거 쳐가지고 조심히 빨아봤는데 이렇게 물이 묻은 부분대로 이게 이렇게 물자국이 남더라고요. 이 식양이 됐습니다. 멀리서 보면 잘 티가 안 나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핑퐁동 쪽으로 가가지고 좀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갑니다. 안녕. 잘 그랬다. 핑퐁동에 제가 좋아하는 탭이라는 소품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최근에 2호점을 오픈해가지고 막 빈티지 옷도 팔고 하더라고요. 구경 고고. 바로 여기입니다. 2호점. 탭이랑 완전 근처예요. 얘네들 되게 귀엽죠? 색이 별로 안 됐어요.
모양도 귀엽다. 마비. 완전 졸귄데요? 예쁜 니트들이 많아요. 이거 진짜 특이하고 예쁘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45,000원. 이런 체크 치마들도 있어요. 곰돌이 치마. 이거 꽤 괜찮다. 49,000원. 이거 두 개 입어볼게요. 얘는 세일 중이고 이거는 39,000원. 반팔. 가격은 39,000원. 가디건 말고 이 반팔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무늬가 예쁘다. 짜잔, 득템.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 여기입니다. 플랑몬이라는 곳이에요. 여긴가? 이 집 완전 귀여운데요? 이런 소품 같은 것들이 너무 귀여워요. 이런 것도 판매를 하시나 봐요. 귀엽다. 여기에 앉으려고 합니다. 메뉴는 시즌마다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완전 뭔가 조용하고 분위기도 되게 좋습니다. 여기도 많이들 앉으시더라고요. 전 지금 눈 부셔서 저기는 안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귀여운 사과 액자가 귀여운 것 같아요. 요거는 구운 채소 컬이고요. 엔초비 파스타입니다. 음식들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얘는 알룸보 탄산음료도 시켰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 맛있는데요? 존맛있어. 카레도 먹어볼게요. 아니 커리. 커리도 되게 맛있어요. 제가 연근을 먹었는데 연근이 엄청 아삭아삭거립니다. 짜잔, 완전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재방문 의사 완전 있을 이유. 화장실 표시도 되게 귀엽죠. 이건 여자 화장실, 여기는 남자 화장실. 완전 잘 먹어갑니다. 여기 당고집이 생겼더라고요. 당고 하나 사 먹어볼까요? 가게 이름은 당고네. 당고네. 내가 다 할까? 당고 샀습니다. 곰돌이 당고. 귀엽다. 뭔가 갓 만들었을 때 먹으면 더 맛있었을까요? 쫄깃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루 끝. 뿅. 저는 집에 돌아왔고요. 오늘 이 산 것들을 간단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탭25점에서 산 빈티지 니트예요. 짜잔!
여기 이렇게 안내사항 같은 게 있어요. 빈티지 상품의 특성상 사용감으로 인한 데미지와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매장에서 봤을 때 거의 딱히 오염 있는 것도 없었고 빈티지 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어쨌든 되게 관리가 잘 된 빈티지라고 느꼈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알록달록 색깔 실들이 콕콕콕콕 박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흔치 않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릇! 그릇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이 그릇을 샀습니다. 그릇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문양이랑 그라데이션 정도 같은 게 좀 달랐어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애로 골라서 샀고요. 포장이 너무 예뻐요. 심지어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미련이 남아서 한 번 더 갔다가 산 거. 미치겠다. 접시가 너무 많아요. 짜잔! 얘는 약간 연잎에 뭔가 물방울이 맺힌 듯한 그런 느낌의 접시 같지 않나요? 질감도 되게 특이하고 뭔가 이런 디자인을 많이 보지 못했어가지고 너무 만족입니다. 접시들은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매트. DP용이다 보니까 뒷부분이 살짝 더럽네요. 이거는 사실 살짝 충동 구매. 오늘의 소비 다 만족. 집에 있는 애들 중에 좀 이렇게 어울리는 애들끼리 모아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이 뭔지 딱 여기에 티가 나네요. 오늘 저는 이렇게 입었고요. 위아래 다 페스토 제품입니다. 이거 원래 반팔로 입으면 훨씬 귀엽거든요. 근데 전 아직 추우니까 속에 긴팔을 입어줬어요. 요 속에는 자라에서 옛날에 샀던 이너 티셔츠인데 아직도 파는지는 모르겠고요. 가방 고민 1번. 이런 북실북실한 털 가방을 멜지 아니면 이런 노랭이 가방을 멜지 고민 중입니다. 저는 오늘도 행궁동에 갑니다. 좋아 보이는 곳 몇 군데 찾아놨던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나가볼게요.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밥집입니다. 밥을 먹을 거예요. 여기 와보고 싶었던 파스타집이거든요. 네, 오늘 사정이 있으셔서 일찍 닫으셔가지고 뻑고당했습니다. 오늘 왜 하필 오늘 사정이 있으실까?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배고픈데 다른 먹을 거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뭘 먹어야 좋지?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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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가다가 붕어빵집을 발견해서 붕어빵을 샀습니다. 광천분식이라는 곳인가봐요. 맛있어. 너 팥붕파야? 저는 완전 슈붕파거든요. 취급 안 해. 네? 너 슈붕파인데 혼난다. 친구가 한 입 먹었어요. 나 원래 머리는 붕어빵. 짜잔. 플랑몬. 이제 모르겠어가지고 저번에 먹었던 파스타집에 왔습니다. 완전 똥똥 겹네요. 저는 저번에 눈부셔서 안 앉았던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되게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보내집. 그리고 여기가 채광이 진짜 좋습니다. 여기 채광이 아주. 오미자 에이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맛있어. 짜자잔. 메뉴가 나왔습니다. 엔초비 파스타. 이거는 수제 햄 나폴리탄. 아 근데 살짝 여기 괜히 앉은 것 같아요. 너무 눈부십니다. 햄이랑 피망이랑 이거랑 같이 먹으래요. 제 친구가.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아. 초비 파스타. 이런 색깔이에요. 헤라의 스피치리스. 아, 그래? 그래? 이런 색깔이에요. 지금 이것만 바른 거예요? 응. 배불러. 완전 잘 먹었어요. 소품샵에 구경 왔습니다. 탭. 아, 다 예쁜데? 아, 너 걔야? 나는 얘 아니면
예. 아, 얘 리본 귀엽다. 귀여운데? 야, 이거 완전 예뻐. 핑크랑 하늘색. 이거 존년디? 아, 이거 탐나요. 살지 말지. 귀엽죠? 23,000원? 어, 탐나는데? 여기 내가 사는 장갑 브랜드인데? 귀여운데? 이 꽃반지? 또 예쁜 거 발견. 이렇게 하트가 있고, 얘는 하늘색. 엥? 예쁘다. 이렇게 레이어드 해서 껴도 예쁘죠? 마음에 들었어. 앞치마 아니야? 예쁜 거 같은데? 나 예쁘지? 헐, 나 이런 옷 사고 싶다. 여기는 바로 옆집이에요. 보디바디. 너무 귀여운데? 헐. 모임? 너 왜 그래? 친구의 장바구니 템인데? 귀여운데? 반짝반짝하다. 걘 뭐야? 그냥 파우치? 뭐야, 짱 귀여워. 뭐야, 인간이야? 그럼 인간이랑 얘랑 세트로 하면 귀엽겠다. 그 세트로. 저번에 샀던 빈티지 샵 탭 2호점 또 왔어요. 구경해야지. 졸리팅. 37,000원.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씨, 옷 그만 사야 되는데. 이런 느낌. 예쁜디? 장바? 78,000원이래요. 귀엽네. 49,000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여기는. 약간 아른아른 거렸지만 참아보기. 요즘 옷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나시는 아직 입으려면 멀었으니까. 흰털이 꾸미면 되잖아. 아, 그건 그렇긴 해. 아씨. 그리고 이제는 카페를 갈 건데 완전 행궁동 속에 있는 카페는 아니고 조금만 나가면 있는 카페거든요? 빨리 커피 마셔야 됩니다. 커피.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냥 봄이에요, 봄. 겨울이 빨리 이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조용한 주택가 속에 있는 카페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온 카페는 알커피? 알카페? 웨이팅이 있어. 지금 만석이에요. 그래서 번호를 적어두고 잠깐 여기 돌아다녀보려고요. 대박인데? 진짜 귀여운데? 진짜 꿀잠 잔다.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어요. 잘 자라. 여기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구멍난 자리에. 디저트. 이런 귀여운 소품들이 많습니다. 완전 아기자기한 느낌. 짜잔, 메뉴가 나왔습니다. 머스켓 통차랑 치즈케이크랑 컵 너무 귀엽죠? 맛있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는 거야? 토끼. 토끼야? 이게 머스켓 홍차였는데 샤인 머스켓 그 향이 좀 나요. 이런 아담한 카페입니다. 어디서 샀어 이 양말? 이 양말? 네가 산 거야? 컵 너무 귀여워요. 이 토끼 세 마리.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오래 쓰지도 않았는데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 가려고요. 안녕히 계세요. 저녁이 됐는데도 날씨가 별로 안 추운데요? 추위에 강한 여자 추강녀. 카페에서 나왔는데 노을이 뒤따 이뻐요. 오.
이제 제가 종종 구경하는 옷가게 구경을 갈 거예요. 콜하그. 여기 예쁜 게 많거든요. 여기 옷들이 예쁜데 가격이 별로 안 비싸거든요. 27,000원. 별로 안 비싸죠. 귀엽다 얘도. 바지랑 뭔가 색감이 잘 어울리는 느낌? 이 치마 되게 편해 보이죠? 트레이닝 치마. 어, 내 티셔츠다. 여기서도 파네요. 땡땡이 이스로옷. 야, 이거 어때? 꽤 귀여운 빈티지 제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뭔가 특이하고 예쁜 치마 발견. 34,000원. 아, 대보니까 좀 별론 것 같기도 하고. 가디건 소재 자켓 같은? 이것도 빈티지 같거든요? 얘도 꽤 귀엽죠? 이런 느낌? 이 신발 귀여운데요? 어떻게 생긴 거야? 빈티지인가 봐요, 얘도. 귀여운 신발들 발견. 헐, 난 이거. 넌 얘? 난 이거 귀엽다. 97,000원. 밑창이 핑크인 게 너무 귀엽다. 신어봤는데 귀여워요. 이거 35가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큰데? 한 50 되는 것 같은데? 이 양말이랑 세트네. 얘 30이랑 조금 낀다. 나왔는데 여기 고양이가 있었어요. 안녕. 제가 온 곳은 여기 프레임 4층에 소품샵을 구경할 거예요. 여기 2층이 카페고 4층이 셀렉샵이거든요. 오늘은 편집샵만 구경할 예정. 뭔가 파란 예쁘죠? 아이유 이렇게. 이거 코어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되게 예쁘네요. 이 모자가 핏이 되게 예쁘거든요. 귀여운 가방 발견. 약간 요런 은박 가방이에요. 어머, 왜 이렇게 가슴이 내려왔어? 잘못한 거 아니야? 뭐지? 너무 노출인데? 어, 되게 귀여워요. 아이유 파우치도 엄청 많아요, 종류가. 노란색 이 너무 귀엽고 빨간 체크도 귀엽고. 아이패드 파우치 같은 거네. 색깔이 귀엽네. 여기 아몬드 라떼가 되게 맛있습니다. 추천 추천. 저녁에 가려고 했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보니까 또 갑자기 휴무예요. 오늘 약간 휴무의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런 날인가 봐요. 제가 찾아온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홀리워터스. 이런 조그마한 LP바예요. 이렇게 교회 의자 같은 게 있고 테이블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의자에 앉아야겠어요. 메뉴판 정크죠. 행복 웨딩홀. 이런 간단한 안주들이 있고 맥주도 팔고 칵테일도 팔고 별거 다 파네요. 어머나. 답도 없는 꿈의 집 중부. 답도 없네. 짜잔. 요거는 하이볼이고 요거는 핸드릭스 진토닉? 그런 거래요. 속에 오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상상했던 맛이 아니야. 아니야? 나쁘지 않은데? 레몬을 약간 이제 조사줘야 됩니다. 하이볼도 맛있어. 잘 나와. 나름의 작품을 하네. 약간 배우 같이 해봐. 배우 같은 건가? 어떤 배우요? 나 신인 배우. 짜잔, 영롱부위가 나왔습니다. 이게 더 예쁘지. 대결해, 그러면. 나는 보이.
누가 더 잘 만들었나요? 아무래도 나인드. 아무래도 나인드. 아, 네 건 약간 이상해. 내 건 조금 이상하지만 너 건 못생겼어. 아니야, 내 건 탑박고 예뻐. 맛있어. 짜잔. 옥수수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이게 훨씬 맛있다. 짠. 뭔가 서비스를 주셨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오픈해 볼게요. 오, 맛있겠다. 제일 맛있는데 이게. 크림이랑 이렇게 속에 감자가 있어가지고 단짠단짠 느낌. 와, 너무 배부른데요? 배불러. 너무 더럽나?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 처음 와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문이 열리네요. 잘 먹고 갑니다. 안녕. 하나 둘 셋 하면 다리를 드는 거야. 하나 둘 셋. 뿅. 이렇게 한쪽 다리. 뿅.